손한기 씨와 어떤 사이입니까? 도박장에서 몇번본 사이입니다. 도박장에서 몇번 봤을 뿐인데 병원비까지 내주셨네요?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셨죠? 아, 그랬나 보네요. 병원 직원들한테는 친척이라고 했다던데? 친척 아닙니다. 그냥 도와줬을 뿐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라서. 불쌍한 사람이라서? 단순히 그것뿐입니까? 네. 지난 12일 밤과 13일 사이 어디 있었어요? 아마도 병원에 있었겠죠. 퇴근 후에는요? 숙소에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거라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차재환 형사님이라고 하셨죠. 차 형사님은 지난 12일과 13일 사이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쯤이면 약 2주 전인데 2주 전 오늘 뭘 하셨어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는지, 퇴근 후에 뭘 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다못해 점심 메뉴는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상관없는 얘기 꺼내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럼 지난 18일 오후에 뭐 했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근무했고 퇴근 후에 숙소에 있었겠죠. 숙소? 집이요. 혼자? 혼자. 그래, 본인의 행적을 증명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안타깝게. 저를 기억해줄 사람은 없습니다.